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또 오늘은 또 여성여성하게 저는 이제부터 여성여성하게 갈랍니다. 네, 맨날 그래서 욕하고 시급 얘기만 했던 사람들이 내 이미지를 야, 영 그렇게 봐가지고 그 여성여성하게 해서 이 말 안 맞겠습니까?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제가 이 말을 예. 이제 이미지를 좀 바꿔보려고. 그렇죠. 우아하게. 거부스럽게. 예. 네,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추석 잘 보내는지. 내가 딱 그 고등학교 교사 같네. 숙제 다 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방학 숙제 다 했니? 네. 못하는 아들은 손 들어놔. 교편 떼가지고. 우리 선생님 교편 떼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때리고 손을 때렸어요. 그리고 새파얀 백목을 가지고 이렇게 백발백중으로 네. 숙제 못하네. 이마빼기 싹. 우리가 무슨 뭐 그건 것처럼 이렇게 막. 야. 맞아. 그랬어요. 참 선생님들 지금 진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아니, 네, 우리나라는 그 인권 때문에 엄청 못 네. 그러죠. 네. 맞아요. 네. 저희가 그러면 그 주제를 잡아서 추석에 대한 거를 해볼까요? 네, 그렇죠. 추석. 지났지만 네, 추석에 대한 거를 네.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산에서 음식을 드시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 네. 그냥 상차림을 해가지고. 네. 근데 북한은 어때? 추석에? 북한은 추석에 네. 산소에 가죠. 산소에 가서? 네. 그 산소에 가서 일단 땅 치고 울고 술 먹고 또 뭐해요 진척기 뜨고 야 너 보라에 담배 피울 때서 지금 산소가 오는 사람이 어디 있니 북한 멀다 없어요 없지 이제는 아예 온다 그래 우리 어머니 아예 온다 러공기까지 가져가서 엄지 춤추고 내려오는데 일단 춤추고 일단은 가서 울고 언니 춤추고 놀다가 그 다음 마지막에 뭐야 싸우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금방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그 묘원감 울어요 근데 이제 10년 20년 되면 울지도 않아요 그래 가서 막 춤을 추고 그 다음에 하는 내식이 있잖아. 내때 뻘로 가게 먹고 오잖아. 그럼 먹으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산에 가져간 음식은 집에 들여오지 않는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산에 가져간 음식은 산에서 먹어야 된다. 이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막 산에서 음식을 먹는 문화가 아니더라고. 야, 난 그게 좀 싫었어. 난 우스갯소 산에 가면 우리 외할머니도 그렇고 친할머니도 그렇고 있잖아. 우리 외할머니는 우리 진짜 우리 같이 갔었는데 외할아버지 묘로가 바로 옆인데 그 북한에서는 그 비석을 예전에 아, 나무로만 나무만 미건국 때 그 나무를 다 빼가지고 불 뗀 집이 그렇게 많아요 도둑 맞췄지 우리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뭐야 그 세멘트랑 비석 그쵸 세멘트 네. 대리석 대리석 돌이 많은 집이나 했어요. 하는 거죠 내 돈 보내서 가지고 대리석으로 했어요 진짜 하고 효자 아버지를 모욕 괜찮아가지고 근데 비석이 없어 우리 외할머니가 막 울면서 그렇지 아이고 순복이 아버지 순복이 아버지 이제 내 말로 기어가면서 운단 말이야 우리 어머니랑 이렇게 이고 지금 가고 근데 우리 어머니랑 우리 뭐랑 야 어머니 그거 아닌데 아버지는 그거 아닌데 어머니가 하니까 우리 외할머니 딱 이래서 눈치 딱 보더니 옆으로 있잖아 진짜 계단이처럼 옆으로 가면서 순복이 아버지 맞아 이게 묘 그 비석을 누가 뽑아가지고 남의 묘 가서 인사를 했다는 거죠. 옆에 묘 가서 예 그런 적도 있어요. 우리 엄마 그랬지. 우리 엄마 엄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묘를 뒷산에다가 모셔왔는데 그 묘를 뽑아갔어 이렇게 말뚝을 그 비석을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후에 올라오시고 어머님이 먼저 올라오셨는데. 어머님이 먼저 올라오셔가지고 아니 절을 한 게 아니라 예. 벌초를 남의 묘를 다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금돌아버지 보호 딱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우리 아빠는 아들이 아들이더라 이렇게 딱 보더니 안다 야 이게 묘 하나 더 생겼는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 제일 끝인 게 우리 아버지 묘지 하니까 우리 아버지란 게 이렇게 제 돌대가리 같은 게 이게 묘지 이렇게 돼서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남이 조상묘를 다 벌쳐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비석을 다 뽑아가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세멘트 콘크리트를 만들었어요. 야, 그 우리 할머니는 또 어찌는 줄 알아요?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 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울면서 풀을 뜯어요. 울면서 풀을 뜯으면서 누구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하는데 옆에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제사 음식 넣는 것도 순서 있더라고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거 넣는데 옆에서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 넣고 있고 막 뜯으니까는 옆에서 잘못 넣지 우리가 그러니까 야 이 갓난 새끼 그게 아이라고 아유 야 그게 아이라고 그 쏟는다고 야 아니 울어야 되는데
한국에 와 계신 할머니? 네, 할머니. 그 할머니 입심이 세더라고. 야, 막 울면서, 이 클라스키들이 그게 아이라니까, 야, 그게 썩는다고! 이러면서. 맞아, 이게 그것도 순서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생선 같은 거는 생선 머리가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아직도 못 익었어.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제사 지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추석 되면 또 어떻게 재밌는 일이냐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 집 딸이 탈북을 했어. 근데 이 집 엄마는 이게 만약에 한국 갔다는 걸 알아. 근데 이제 만약에 한국에 갔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집 안에 아들들이 간부로 출세 못하니까 거기 가서 길주 쪽에 장사 가서 예, 사고 나서 죽었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망으로 신고해. 그래가지고 그 딸의 옷을 산에다가 묻어.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아, 저 집에 딸이 시신이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석 같은 때는 그 산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딸은 지금 남조선에서 활개 치고 다니는 거 아는데 어떻게 남이 눈을 속여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묘 있는 데 가서 앉아 밥 먹고 집이 네, 추석에 그러는 탈북민 가족들도 있어요. 네. 네. 진짜 우리 이 추석일이라고 하니까 우리 고모가 지금 한국에 와 있거든요. 그 좀 오래 지금 언제 오래 됐어요. 그 우리 할머니가 예전에 우리 고모가 애를 낳다가 죽었다고 저 지방에 살았었어요. 아, 북한에 살 때.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살았었어요. 근데 전보가 그때 왔는데. 지금 그 한 25년 전 일이죠. 아, 전보가 그때 왔는데 죽었다는 거. 전보 잘 먹었지. 근데 죽었다고 우리 할머니고 우리 아버지고 집안 전체 제사 지냈어요. 막 통곡 치고 제사 그렇지. 지냈는데 고모가 애를 그때 낳았다는 거를 아, 이제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았는데 왜 죽었다고 해산했다고 하는 것도 사망이라고 했나 보다. 그렇게 전보가 왔는데 한 몇 달 있다가 고모가 애를 낳고 우리 집에 우리 할머니 집에 나타났다. 그런 사람이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 기절해가지고 우리 귀신 나타났다고. 고모 요만한 사진을 항상 이렇게 놓고서 우리 자는 혁명 가오추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당과 수령에 그렇게 이바지 했는데 이런 애들을 글쎄 목숨이 아깝어 이러며 혼나 봐. 진짜 그랬어요. 자는 노래도 잘하고 피부도 뽀얗고 거기서 피부에 왜냐면 그러니까 나무 산에 가면은 멋있는 나무는 먼저 비가 한다잖아요. 먼저 배가 한다고 그런 애를 그렇게 충성하는 애를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쁘니까 먼저 죽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그런 말 다 하지 뭐. 자기가 낳았다는 딸이 예쁘다 네. 이거지. 근데 딸이 죽었는데 피부 뽀얀 거는 뭔 상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막 난리 쳤단 말이야. 맞아. 그게 나타나니까는 야 이게 뭐야 했는데 우리 고모 언젠가 도감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잡혀갔는데 교화서를 성경책 한번 잘못 봤다고 교화서 집어내 잡혀갔는데 우리 할머니 그 고모 집어내 피부 뽀얀 고모 예. 근데 그 고모가 막 이렇게 갔는데 우리 할머니 울면서 그 고모 이혼하란 말야 이간나는 힘을 주는 거지 야 이런데 이간나 너는 죽었다 살아나 그놈 때문에 가서 살아왔다 너는 제사 다 산 사람 제사 지내면 오래 산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너는 15년 형을 먹고 교화서 가도 죽었다 살아온다. 이렇다! 얘나야 이렇다! 이렇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다.